이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이상한 병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장애증이라는 말입니다. 공황장애. 그 무슨 말이에요? 공황장애라는 말이. 공황은 뭐예요? 공황은 그 인천공항이 아니라 공황이에요. 공황은 미국 말로는 패닉이라고 합니다. 패닉. 패닉이란 말은 막 너무 충격적으로 놀라는 거. 그래가지고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쇼크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황. 자, 그래서 이 대개 이제 좀 무서워도 옛날에는 이 공황장애 걸리기 전에는 좀 무서워도 그 두려움을 그래도 조절을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렇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감정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공황장애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완전히 그 두려움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내 자신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그냥 막 이 두려움도 그 공포도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늘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이제 그런 그 장애증이라는 것은 잘 못한다. 조절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장애증이 있어요?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은, 좀 화는 나지만, 그래, 뭐,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 그리고 그냥 조절이 돼서 지나가는데, 언제부턴가는, 뭐야,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뭐예요? 꽝! 들어받아버린 거. 조절이 안 돼. 사실 자기가 들어받아 놓고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그래.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될 때,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그러면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정신없어. 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러면 무엇이 분노를 조절해주고 무엇이 그 공황, 공포를 조절해준다는 말입니까? 정신이. 정신이 나가면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이란 게 뭐냐? 정신이 뭐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나간다. 정신은 없다. 그래요. 정신. 그러면 정 정신. 정신이라고 이게 아마 한자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은 잘 보면 뭐예요? 신이야.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래. 아. 정신이 우리의 뭐 의식이나 이런 게 의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절을 해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도 뭐가 없는 상태라고 불러요?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불러. 그러나 의식이 있어도 정신 없는 상태 라고 말해요. 그렇죠. 밥 먹고 왔다 갔다 잘 하고 의식이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 자식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국말이 참 놀라워요. 이게 우리말이 뭐 중심적이에요? 신중심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정신 없다 그럴 때는 그래서 정신 나가서 그럴 때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을 보고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는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정신 없다라는 말은 이 정신이라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배운 대로 하면 뭐 정신 없다는 말은 뭐 없다는 말이에요. 네? 성령이 없단 말이야. 성령이 없으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네.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항상 성령이 의식되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 수백 년, 철전 전부터 우리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아닌 신 같지도 아닌 신들은 무슨 신으로 불렀어요? 잡신이라고 불렀어. 와, 여러분 이거를 구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속에서 이 정신 또는 잡신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도한 뭐예요? 고도한 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뭘 그랬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IQ를 조사를 해놓으면요 한국 사람들 제일 높대 IQ 평균이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국뽕 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끼리 폼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심리학자들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한국 사람의 IQ가 평균 105래요. 봐요. 그래서 그 평균을 치면 제일 높대요. 그참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말에는 정신이란 말이 있고 잡신이란 말이 있어. 그렇다면 그 정신 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란 말은 신 또는 뭐예요? 영 성령이건 혹은 뭐예요?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를 영적 존재라. 근데 신이라는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나 꼭 같은 단어예요. 신은 어떻게 존재해요?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령, 악령은 잡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거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뉴 스타트를 할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네. 말끝마다 정신 차려라 그렇죠. 정신이 들었니? 정신이 나간? 이게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정신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는 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신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단어를 막 사용하는데 실제로 뜻도 모르고 사용한 거 있잖아요. 생명. 그렇죠. 생명. 생명의 본질은 뭐다? 힘이다.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어디 있는 힘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그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놀라운 영적 힘이다. 영적 에너지다. 그것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해서
그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생체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다. 지배해가지고 결국 우리 유전자를 유전자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정신 상태나 우리들의 육체적 상태나 이런 것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조절을 분노 조절 공황 조절 그런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에너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없다 그래? 정신 없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이 진선미에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 조절이 안 된다 이거죠. 무엇이 조절이 안 돼? 분노나 공포심이나 이런 것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노 조절 장애나 이 공황 장애는 이 성령의 고갈로 말미암아 악령의 활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의 뉴 스타트 생활도 결국은 그 악령과 성령 사이에 어떻게 그 투쟁, 내가 과연 어느 쪽을 확실하게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지우만 한 할 때, 겁이 아주 많아서요. 겁도 많고, 지우는 씩씩하잖아. 그렇죠. 제 강의 들으면 막, 하고 막, 여기도 막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막, 너무 잘해요. 근데, 이상구가 지우만 했을 때는, 겁이 많고 너무너무 쑥쑥스러운 모든 게 쑥스러워 수줍어. 그래서 무슨 끼가 없다 그래요? 숙기가 없다.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저희가 그 제가 43년생 아니에요. 근데 45년에 제가 만 2살 때 이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1945년 일본이 드디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라가 없었어. 그렇죠? 한국은 무슨 나라예요? 일본이요. 그 전 일본 국민이라고, 일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름도 제 일본 이름이 있었다고. 그 말도 일본 말 배웠고. 자, 근데 뭐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중국 장춘, 거기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정복하고 만주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일본이 그때 욕심만 안 내고 좀 가만히 있었더라면 지금 굉장한 나라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만주, 그거 다 일본 땅이요. 너무 욕심을 내다가 폭삭했지. 자, 한국도 한반도도 자기 땅이죠. 만주도 자기 땅이죠. 심지어 뭐요? 대만도 자기 땅이었다고. 대만도.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놀랍죠.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한국말이란 건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일본 정부는 그 만주를 개척하는 거야. 그 토목공 사고 길 내고 막 빌딩 짓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만주에 있는 그 큰 도시들은 대개 일본 사람들이 다 건설했단 말이야. 그거 하는 그 식민지 개척 회사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일하셨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뭐 그 회사에서 일하면 만주에서는 이제 귀족이지.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죽도록 미워하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막 갑자기 해방하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이라. 그 일본 놈이 누구? 우리도 일본 놈이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 남아 있으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막. 아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소용없어.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기차를 마련해가지고 막 빨리 그냥 도망가라. 그 기차에 타고 급히 뭐 도망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련군이 이제 참전을 늦음하게 해가지고 막 그 도망가는 일본 거기 차에 대놓고 막 기총소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 열차가 있으면 한 칸 있으면 반이 죽었대요. 그 막 죽는데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총탄을 맞으니까. 그 속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꼴을 보고 뭐가 질렸다 그래요? 기가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로부터 오는 생기는 확 어떻게 확 죽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맨날 그 상상이 되면 이래 가지고 애가 완전히 기가 죽은 애가 돼서 너무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그 악령의 그 구덩이에서 그냥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말도 못했어요. 애가 이렇게 그 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면 나오는데요. 표정이 지우처럼 초롱초롱초롱초롱 그런 거 없어. 정신 나갔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출석 부르는 것도 힘들었다고.
김지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김지우. 네. 뭐 이렇게 네 다 대답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예 예 하고 대답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내 대답이 안 들리거든. 이상구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그 무서운 생각, 그 과거에 그 두 살 때 그 엄청나게 그냥 무섭고 막 질린 막 그 상태가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이 막 그게 완전히 그 과거, 두 살 때 그 과거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예. 큰일 났긴 했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소화도 뭐,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꺼져버려가지고, 이게 소화제가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배탈 나.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맨날 설사하고, 맨날 배탈 나서 배 아프고, 참,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저는 스무 살을 못 넘겼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오늘 설날이니까 80이 다 됐네, 이제. 내 물에는 80이네, 진짜로. 다음 설날이면 80이라고 해도 되겠어. 야, 그리고 그렇게 어리버리하던 사람이 이렇게 맨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생명 여러분 이게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 악한 기억, 그 무시무시했던 기억. 그것이 내 유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나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막, 맨날 무섭고, 뭐가 바뀌어야 돼? 그 영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 무서운 잡신, 얘네, 지배당하고. 아,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는 시대니까 시험 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원지에다가 이렇게 긁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놓고 종이를 놓고 잉크를 가지고 밀고 이래 가지고 참 선생님들 수고 많았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시험지는 허해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잉크가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시커먼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험지 잘 안 보이는 거 걸리면 저는 빵점이야. 왜? 시험지 바꾸어 달라는 소리를 못 해. 세상에. 세상에. 그런데 저는 맨날 선생님이 와서, 시험지 괜찮냐? 그러므로. 저는 선생님만 가까이 오면 부들부들 떨렸다니까.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상구야말로 뉴스타트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뉴스타트라는 게 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싸워야 돼?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 잡신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상구를 어떻게 그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온다. 그 기회가 언제였냐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2인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제일 얼짱에다가 몸짱이야. 그래가지고 그 온 학교 학생들의 선망이 대상이 돼서 우리도 저 임상욱 선생님처럼 돼야 돼. 예. 그분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저한테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또 맨날 아프니까 아파타 하면 또 학교 못 오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학교 와 보면 꼭 전학 온 기분이고 그랬어요. 참 한심했죠.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도. 나는 뭐가 돼 보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응.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응.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여러분은 자 내가 암으로서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놀랍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놀라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우리 어머님이 삼남 오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일 장녀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네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가 네 명 있었다 이 말. 근데 우리 이모님 중에 아주 이쁜 이모가 있어요. 이쁜 이모가 있었어. 그래서 지우만큼 이뻤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이쁜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가 우리 집에 잠깐 놓아 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병 같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모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죠? 예. 잘 보이려면 이제 상구를 어떻게 하면 돼? 상구가 변했다. 이래서 큰 공로를 세우면 이제 우리 이모가 상구 담임 선생님 참. 멋지다, 좋은 선생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이 성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생각에는 상구한테 그래도 감투를 씌워주고 그러면은 기가 뭐요?
살아가지고 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그때가 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들어도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언제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 제2부반장을 임명을 하겠다. 저도 앉아서 들으면서 뭐 부반장이 맨 두 명이나 필요해. 누구를 지명할까?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 선출을 했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담임 선생 특권으로 임명 부반장 제2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요. 아, 그 소리를 탁 들으니까 다리부터 후들후들 떠. 그래서 이제 반장, 부반장 이제 순서대로 이제 소감 발표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상구 나와서 제2 부반장 소감을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발이 안 떨어져.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예? 그래서 담임에 서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까불고 묻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뭐 된 거요? 똥 돼버렸어. 아니 저런 놈을 부반장을 시키던 그쪽이 말이야 말도 안 된다 말이야. 담임 선생님이 막 완전히 똥 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이상구는 교무실에 와라. 그런데 제가 이제 교무실에 가니까 상구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볼 때 큰일인데? 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바뀌어야 돼.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오랫동안 내가 계속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야. 내가 봐도 불가능해. 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나는 담임선생님 말, 네가 좀 바뀌라고 오늘 부반장을 시켰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다른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네가 바뀌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근데 담임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다 이거지. 근데 해도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그때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뭐 한 시간 조금 더 걸려 걸어가는데 그 한 시간 내내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진짜로 바뀌어야 돼. 정말 주문 가서 옷 가지고 있고, 옷 가지고 있고,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입고 있고, 지우 가서 하나 걸치고 와. 지우, 빨리 가서 안 입고 와. 응? 괜찮아. 엄마는 추면 안 되는데. 응? 그럼 엄마가 갔다 오세요. 응? 추면 안 돼. 응. 그래서, 오케이. 자, 그 엄마, 지우 받아. 엄마 걸치세요. 자, 그래가지고 집에 탁 갈 때까지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하,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 뭐, 방법이 뭔지 알아야지. 근데 이제 집에 다 왔는데, 번쩍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누군가가 가르쳐줬어. 담임선생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 번쩍 했는데 그게 누가 가르쳐줬게? 그게 그런 순간을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성령이 어떤 느낌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느낌을 영감이라고 그래. 영감. 영감이 딱 들어왔어. 아, 무슨 번쩍든 생각이 뭐냐고 하면, 묻자. 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를 할 때, 아, 애들이 깔깔거리고, 아, 웃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웃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기가 질려 있으니까. 기가 죽어 있으니까. 뭐, 엔돌핀이 나와야 웃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웃는 연습을 하자. 와, 웃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다 닫고, 왜? 웃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네, 쑥스러운 거야. 우습지도 않은데 뭐요. 내가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해야지.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내가 막 쑥스러워. 근데 쑥을 이기자. 쑥을 이겨야 돼. 이 쑥을 이겨야 돼요. 내가 왜 이때까지 내가 변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못했구나, 변하지 못했구나? 쑥스러워서 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계속 쑥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쑥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쑥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네. 쑥스러워서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쑥스럽다. 그 쑥이 뭘까요? 쑥은, 쑥스럽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생각해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지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옳은 일이야 나한테는. 그렇게 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웃기는 거 아니야? 웃길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도 않는 상태인데 미리 나는 주위 사람들의 지배를 미리부터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미리부터 받고 있다고. 요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웃는 연습을 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어떻게? 좀 빙신 같아.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뭐예요? 빙신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누구한테도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나왔죠. 그렇죠? 참나와 거짓나가 나왔어. 거짓나는 뭐예요? 담배 끊고는 못 산다고. 참나는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나가 난 줄로만 알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봐도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거밖에 볼 수 없는 나는 참나요? 거짓나요? 거짓나요.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정신이 덜 든 거야. 성령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가만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의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뭐예요? 죽어도 변할 거야. 내가 변하고 말 거야. 라는 그 결심. 그것을 또 정신은 나에게 주고 있고, 잡신은 또 그거를 시도하지 뭐요 못하도록 쑥스럽게 만들고 이 틈에서 내가 강력한 선택을 해야 돼. 나는 편할 거야. 나는 웃을 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요? 쑥스럽게 웃고 그래. 이 틈바구니에서 항상 흔들리고 맨날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쪽에서. 이거를 단호하게 이쪽을 아니야. 너는 시끄러.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앞에 탁 놓고, 제가 웃자. 그래서 지우가 왜 얼굴을 가려? 대신 쑥스러워? 이제. 하니까 쑥스러워 죽겠어. 아시겠죠? 그런데 뭐요? 쑥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나는 변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래요. 어떤 놈이 그래서 저 놀래가지고 이게 누가 뭐 누가 그럴까? 아무도 없는 거야 방 안에. 예. 창밖으로 봐도 아무도 없어.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예. 악령이 어디에서 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나다. 참 나는 누구요? 변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뭐 거짓나고 참나고 뭐 악령이고 성령이고 이제 하나도 모르는 때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또 막 더 크게 막 그래서 또 제가 시골을 새끼야 막 입으로 뭐 발로 어떻게 새끼 시끄러 그만 보니까 그게 나야 그렇죠 이 속에서 나는 소리야 이 속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악령이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라 네. 나는 지금 뭐예요 성령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정신님이 들어와서 이 잡신을 몰아내려고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 싸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야. 그거를 자아와 싸운다는 얘기야. 그 자아는 참나가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나를 지배하던 그 거짓 나야.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거짓 나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기를 원해. 그 해방을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해방을 해탈이라고 아시겠죠? 아,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석가 선생님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해탈. 옛날에 거짓 나로부터 나를 일평생 지배하던 그 거짓의 영, 나를 지배하던 거짓의 영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성령 안에서 살 것이다. 이게 해탈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담배 맛도 어떻게? 썩 없어져요. 그러니까 담배 맛, 술 맛 이런 것이 다 누가 주는 맛이에요? 그 영들이 주는 맛이야. 그 잡신들이 주는 맛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아하 나라는 인간은 이 철저히 영적으로 어떻게 지배를 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확실한 영적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 성령이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와서 막 어떤 날은 3시간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한 3일 내지 4일 지나니까 에 하던 놈이 이제는 조용해지더라고. 그래서 일주일 지내니까 내 표정이 달라져. 옛날에는 멍청해 있던 내 표정이 생기가 싹 돌기 시작하고 조금 밝아졌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새끼 달라졌어. 다른 애들도 그거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달라지게 돼. 그거는 누가 도와주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정신님이 충분히 1대1로 여러분을 직접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돼? 1대1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 한국적 그 신앙은 자꾸 그 어떤 지도자, 목사님이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직통으로 대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통해서 하라 그래. 자꾸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간접 신앙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뭐예요?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종교는 자꾸 누구를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 대화할 수 없고 자꾸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내 잘못이 있으면 내가 뭐예요? 누굴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누굴 통해서 하면 그건 무효야. 실제로 누구에게 직접? 하나님에게 직접. 그래서 우린 자꾸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고 자꾸 이런 무슨 행사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는 직접적인 개인적인 뭐요? 대화야. 그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 있고 빨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뉴스타트 하고 이렇게니까 막 온 가정이 우리 어머니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부터 뉴스타트 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벤츠 탄다, 벤츠가 두 대다 이래 쌓는 거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우리 아들 벤츠다 이래 쌓고 얼마나 좋아. 그 친구들이 어이구, 당신 정말 복도 많다. 아들 잘 나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래, 친구들이. 당신 아들 미쳤다며. 산속으로 들어갔다며. 그렇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돼가서? 죽을 지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병들어가지고 혈압 높아지고 소화도 안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들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럼 가정은 가정대로 아빠가 이상해져 버려서 돈 잘 벌던 아빠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좋은 집에서 수영장도 있고 바다가 보이고 그런 데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영장도 없고
방도 뭐, 집도 뭐 형편없고. 나는 재밌어 죽겠는데? 식구들은 뭐예요? 영 아니옵시다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고통이 막 오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뭐예요? 직접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개인적인 교류예요. 누구 권위 있는 사람 통하면 통할수록 그거는 별 볼일 없어. 내가 직접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웃는 표정만 연습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소리 내서 웃기. 그래서 거울 놔놓고 하니까 조용하던 이 새끼가 또 시골로 그래서 또 일주일 지나. 그랬더니 학교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웃기는 얘기할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요. 이야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가지고 한 며칠 후에 이제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그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저는 외갓집 우리 과수원 큰 과수원인데 그 외갓집에 이제 가는데 그때 가면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고 하면 이 여름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서서 이제 목청도 크게 키워야지. 그래서 이제 야호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목청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때가 그때가 1954년, 55년 이 정도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웃음 치료가 시작됐던 게. 아주. 제가 뉴스타트 원조이기도 하지만 웃음 치료에도 원조예요. 첫 치료사도 이상구, 첫 환자도 이상구. 그래가지고 여러분 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개학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뒤에 앉아 그때 저 키는 그때부터 제일 컸어요. 제일 뒷줄에 앉았기 때문에 뒷줄에서 하여튼 애들이 전부 상구 아이가 상구가 제일 크게 그때부터 이상구는 뉴스타트의 이상구가 됐다 이 말인데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오로지 상구하고 누구만 하나님 둘이서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 주셔서 해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저는 그 저를 오랜 동안, 수년 동안, 그러니까 두 살 때부터, 이제,
2, 3년을 지배하던 악령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때부터 제 성격이 달라지고,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쑥을 이겨야 된다. 쑥을. 쑥. 여러분. 쑥이란 것은요, 인간을 일평생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쑥이란 것은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가지고 이 쑥을 쑥 눌러버리면 쑥의 특징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네. 쑥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이유는 내가 쑥 눌러지를 뭐예요? 않고 맨날 쑥에게 내가 눌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선택이야, 여러분. 그래서 쑥을 쑥 눌러버리면 쑥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즘은 좀 이제 훨씬 분위기가 나아졌지만 요즘 이제 스트레칭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제 옛날부터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타면 뭐 주로 10시간씩 타니까, 뭐 미국서 유럽으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세계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칭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대한항공을 타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뭔지 몰라가지고 보고 픽픽거렸어요. 웃었어.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맨 비행기 맨 뒤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 거기 이제 넓은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일 보고 나오면서 스트레칭 하고 있는 나를 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꼭 옆에 사람 쿡쿡 찔러가 저 빙신 달밤에 체조하는 빙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이제 안 그러죠. 예.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저 달밤에 체조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제가 쑥 들어가든지 저 사람이 쑥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놈 쑥 들어가야 돼. 근데 대개가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 내가 쑥 들어가 버려. 그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뉴스타트 한다고 지금 스트레칭 하는데 그거 뭐 돌아본다고 내가 중단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 버리면 다시는 안 쳐다봐. 지금 지가 쑥스러워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반전돼 버려. 그러니까 사람의 기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쑥에 지면 뉴스타트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에 이기도록.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 예, 5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불이 나서,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났는데, 이 4층에 사는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내 탈출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이제 탁, 건물을 치고 이제 뛰어내리라고, 빨리 뛰세요! 하는데 안 뛰어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이제
왜 안 뛰어요? 빨리빨리 뛰어야 돼요. 지금 조금만 한 5분만 더 있으면 지금 뛸 수도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지금 뛰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냐면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쑥스럽대.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웃기죠? 그렇죠?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소방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뛰는 거야. 소방관도 이제 급해졌어. 그때 이제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성령이 소방관의 마음에 역사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탁 났냐고 하면 이랬어요. 전화기에 대놓고. 지금 안 뛰면 번쩍도 탑니다! 그랬지. 반츠 타면 어떻게 돼? 그 소리에 이 여자가 화들짝 놀린 거. 그렇지. 반츠가 타면. 그래가지고 반츠 타면 안 되지. 그래서 점프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도 그 점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쑥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쑥을 조절해서 쑥을 제압하는 성령을 그 선택 그 선택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